그를 만난 곳은 한 해운회사였습니다. 한때 벌크 선박 한 척을 갖고 있던 선주였습니다. 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배예요. 이게 크리스티나예요? 네. 약 6천여 톤 무게의 벌크 선박 크리스티나호에 화물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건 2016년 12월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나가는 바나나가 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깔 수 있는 우든 팔레트는 사실은 받는 국가에서 꺼려하고 있다. 그러니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화물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재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참 좋은 일을 하시네요. 화물은 총 2,500톤이었습니다. 선적 당시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던 화물은 비닐로 단단히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숨겨서 뭐 이거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때 누군가가 했었어요. 이거 한국에서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통관 다 돼 있고. 2017년 1월 13일 밀봉된 화물 외에 또 다른 수출 화물까지 모두 5천여 톤을 실은 크리스티나호. 순조로운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은 필리핀.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휴양지 세부였습니다. 필리핀 여행지 중에서도 세부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섬입니다. 2017년 1월 20일 세부 국제항에 정박한 크리스티나호. 하역하는 도중 그만 화물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참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이거는 정말 재활용?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다라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져 있더라고요. 세부에 도착한 이후 크리스티나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우리는 세부 국제항으로 향했습니다. The boat, I found the boat there. Where the boat was. 당시 세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It was grinded household garbage. Medical waste, food waste, but very, really foul smell. I was 100 meters away and I could smell that it was really bad and my throat was itching. I was shocked because it was a ship full of garbage. 세부 지역 환경부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영상에는 재활용 플라스틱이라던 화물의 충격적인 실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뜯겨진 비닐 밖으로 나온 것은 한눈에 보기에도 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서 익숙한 글자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If it's something to be recycled, it shouldn't be smelling that foul, and it shouldn't be scattered on the ground. It shouldn't be left behind. 세부에 쓰레기가 수입됐다는 소식은 곧 현지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Bureau of Customs Cebu sa South, January 20 nang dumating sa Pier 4 sa Cebu City mula sa Seoul, South Korea ang cargo ship na idiniklarang naglalaman ng wood chips at resins.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동네에 문제의 폐기물을 쌓아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마을 공터였습니다. From there until there, whole area has been dumped. So, 'yung kuan, very kuan, 'yung masangsang talaga 'yung amoy. Then mas maraming langaw pag kumakain kayo doon. I don't know, ang dami talaga 'yung basura dito, ang taas. Yung wooden chips na dinala nila, mas mataas pa yata yung kakuan. Kungto에서 가까운 곳에 살던 이들은 당시 그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밥 먹을 때 냄새가 너무 심했고 어. 벌써 너무 역겨 냄새 오래 맞아가지고 거의 아플 지경이었고. 코리아 kasi may, di ba yung Korea may malaki na mga circle-circle tapos ganyan. Ganyan niya kasi yung writings dun sa mga mga plastic na nakaano, parang ginigiling nila. K-pop을 좋아한다는 딸은 마을에 쓰레기가 들어온 이후 한국에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Di pa nila tinapunan. Okay na, okay lang naman. Pero yung tinapunan na parang ano na kana. Ganun na, parang inanan lang nila yung Philippines. Hindi ko, ang Korea is malinis na country. Dito lang siguro kasi third world country lang naman ng Philippines. So 수출업체가 신고한 수출 품목은 재활용 폐합성 수지,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환경부는 수출업체에 신고하는 달리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위장한 불법 폐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샘플을 직접 채취, 조사했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What we saw were mixed up garbage like napkin, diaper, assorted plastics, then sirens. Most disgusting is the odor. I cannot stand the smell. It's actually very emitting the kind of odor you cannot really stand. Even if you, sometimes you can even vomit. 분석 결과. 필리핀 환경부는 화물 상태가 고르지 않고 혼합된 상태며 수입 금지 화물까지 들어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크리스나호의 화물을 즉시 한국으로 반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바젤 협약에 따라 유해 쓰레기나 생활 폐기물 등은 수입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폐기물을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로 수출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활용 목적으로 수출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업체들이 신고를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재활용 목적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를 목적으로 수출을 하는 것이죠. 종합 재활용 업체로 등록된 A 수출업체는 위장 폐기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모든 책임을 선주에게 돌리고 운송비조차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송, 송아주한테. 답이 없어요. 똑같은 답. 그 송아주한테 그 질문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게 실려 있냐고. 그렇죠. 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예, 네, 그럴 리가 없다. 필리핀 정부의 반송 요구로 크리스티나 호는 하역한 폐기물을 다시 싣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폐기물은 사라졌지만 세부는 해당 폐기물 수입 과정에서 필리핀 공무원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금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폐기물은 어디서 온 걸까? 선주가 실은 화물은 흔히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흰색 비닐에 돌돌 말려 있는 독특한 모양이었습니다. 랩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랩핑을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주항에서 선적을 하게끔 돼 있었죠. 해당 폐기물을 제주에서 실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트럭 사진인데 이 화물을 싣고 있어요.